우리 철도건설공학과는 인간이 필요한 공간 환경을 개발 및 보존, 디자인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및 철도 분야의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철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효율적인 설계와 경제적인 건설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21세기 친환경 고도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 집약이 요구되는 철도 건설 산업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중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스템 건설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는 등 고도의 종합 건설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이에 따라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자기부상철 등의 다양한 국내외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재학 중 다양한 산업 연계와 현장 및 해외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과 연대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들과의 연결을 통한 인턴 실습 등의 기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 건설학과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 과목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으며 특히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기술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통해 졸업 후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 및 관련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학과는 국내 유일의 철도건설 분야 특성화 학과입니다.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철도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국내 유일한 철도건설 분야 특성화 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한 철도특성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형 유라시아 철도 전문 인재 배출을 목표로 통일 시대를 여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0여 명의 학생들이 철도 경영 및 토목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독일 이노트랜스 커리어 앤 에듀케이션 투어에 참가하는 등 국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재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철도, 스마트시티의 미래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스마트시티, 지능형 철도, 친환경 건설을 구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이곳.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철도 건설 분야 특성화과, 철도 건설 공학과에서 글로벌 철도 전문가로서 미래를 열어드립니다.